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같이 한번 상태부터. 오늘은 저 지수가 많이 조정을 했죠. 자,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오래간만에 좀 강한 조정을 했습니다. 44.97 정도 포인트가 오늘 조정을 했는데요. 아직도 뭐 박스권에 있으니까. 예. 네. 그죠? 나스닥 선물은 지금 다시 반등, 아까 마이너스였었는데 반등하는 모습 보이네요. 일단 여러 가지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1000조 원에 대한 8,900억 달러? 8,930미터 달러? 지금 상하 양원의 통과로 인해서 1000조 원의 돈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어쨌든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엔 긍정적이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데 여러분이 지금 오늘 조정했다고 해서 쫄지 말자. 어쨌든 뭐 좋은 얘기가 나왔죠. 주식 뉴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정확한 내용은 뭐냐 하면 슈퍼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해서 코로나 대응에 1,000조 원을 지원하겠다. 진통근데 8,920억 달러. 상하 하원의 의결 가결을 했어요. 서민당 1인당 600억 달러씩 지급을 포함해서 역대 주 300억 달러 실업자 지원금. 서민층에 1인당 600억 달러 지급. 자, 슈퍼 예산안을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슈퍼 부양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오늘 종합 투자 종합을 보면 그죠? 개인만 오늘 샀고요. 기관은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투시는 지금 환매 때문에 아마 금융 투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오늘 외국인도 지금 계속해서 일별 상황을 보면 외국인도 꾸준히 지금 코스닥은 샀는데 거래소는 지금 거의 지금 2주 연속 매도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또 하나가 환율과의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비교 차트를 보시면 환율이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네. 반등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자, 오늘 그렇게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참 멋있죠. 저희는 뭐 선행으로 사서 들고 있었던 종목이 녹십자 셀입니다. 녹십자 셀이 이제 이때 당시에 발표한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 꾸준히 이제 매수해서 우린 들고 갔는데요. 이때 당시에가 이제 전임상 단계였었고요. 그 다음에 임상 1상이 들어가서 올라갔었고요. 다시 임상 2상이 끝나고 지금 오늘 녹십자 셀이 식품안정처, 그렇죠? 식약처로부터 이문셀 LC주의 최장한 3상 임상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죠. 자, 이건 뭐 그죠? 당연히 뭐 최장암 임상 3상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쩌면 지금 임상 기관에 서울대병원 외에 408명의 최장암 환자를 모집 신규 적응증 추가를 위한 상업화 3상 임상 시험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녹십자 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뭐 선행으로 우리는 샀기 때문에 수익이 제법 났습니다. 또 이 이문세 LC주는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추출하고 특수한 배양 과정을 거쳐서 항암 능력을 극대화시킨 면역세포로 제조해서 환자에게 다시 주사하는 환자 맞춤형 항암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 특이한 것은 1세대 항암제가 이제 보통 이제 화학 항암제라고 그러죠. 화학 항암제. 그래서 따라서 화학 항암제는 뭐냐면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일반 세포까지도 살아있는 세포까지도 그저 폭탄 투하식으로 해서 다 싹 없애버리는 이것을 이제 화학 항암제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가 이제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가 이제 암덩어리가 있으면 이것만 공격하는 이 표적 항암제를 이제 약을 개발하는 것이 2세대 항암제고요. 3세대 항암제가 바로 환자를 통해서 면역 항암제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지금 64세리 3세대 항암제입니다. 물론 4세대 항암제가 대사 항암제가 또 있지만 그죠? 이 대사 항암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녹십자셀은 지금 면역 항암제를 3세대 항암제로다가 이 치료 효과는 2014년부터 계속 말기 췌장암 환자에 대해서 임상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난치 질환인 회장암에 대한 그 치료 옵션을 아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제가 주가가 못 가더라도 꾸준히 우리 의료원들을 사줘서 지금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 팔고 간 사람들은 안 간다고 팔고 간 사람들은 또 이 수익을 다 그대로 놓쳤습니다. 오늘의 핵심주는 이게 하나 되겠고요. 그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오늘도 수주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연이은 LNG 운반선과 그 다음에 또 컨테이너선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연말을 향해서 수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 대체적으로 큰 뉴스가 나왔죠. 뭐냐면 지금 가장 이제 나온 것이 이번에 그 누구냐 하면 이틀에 걸쳐서 지금 수주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하면 지금 그럼 그 종목이 한번 같이 어느 정도로 지금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얘기를 물론 이제 무료 방송에 하려고 사실은 자료가 수집하는 중이었었는데요. 오늘도 또 나온 것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이것이 아마 지금 효과를 가져오는 건 LNG선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그 삼성중공업에서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을 두 척. 그것이 이제 4,082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4척에서 5,820억 수주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유럽선사로부터 13,200 TU급, 그 다음에 중형 LPG 운반선 두 척과 소형 PC선 한 척 등 총 17척으로다가 5,820억을 수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고 나서 오늘 또 나온 것이 이제 파나마 선사로부터 한국조선해양은 LNG 운반선 세 척, 6,043억을 또 수주로 받았고요.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4,035억의 LNG 운반선 두 척을 수주해서 삼성중공업도 이틀에 걸쳐서 8,100억 총 네 척을 수주했죠. 조선해양은 LNG선 운반선만 지금 다섯 척을 수주를 했고요. LPG선은 뭐 일단 현대 미포조선으로 중형급이니까 미포조선에서 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한국조선해양과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의 LNG선에 대한 수주 효과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이 그걸 봐야 되잖아요. 물론 선행으로 우리는 사가지고 지금 수익을 크게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죠? 이건 팁을 드려야 되나요? 한국조선해양이 아니라 한국카본입니다. 화물창을 만든 한국카본이 오늘도 역시 또 올라가서 지금 수익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우리는 지금 올라가서 한
72%.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30몇 프로가 안 나요? 여기 10월 1일 날 산 사람들은 지금 예, 38%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투자를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 투자에 대한 눈을 키우질 못하고 그죠? 그냥 종목 추천으로만 오래서 5G도 참 안타까운 것이 회원이 한 분이 오셨는데 5G가 간다고 5G 장비주를 갖다 그냥 모두 올인해버리는 몇 종목 샀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보통 보니까 한 7종목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는데 자꾸 몰빵을 하는 거. 어떤 A라는 종목에 한국 그 다음에 몰빵하는 상황. 그 전문가가 그냥 무조 당장 이 4분기에 무슨 5G 장비주가 엄청나게 간다고 거기다 몰빵 시켜가지고 막 8종목씩 7종목씩 8종목씩 그냥 몰빵 투자하는 거. 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뭐 틀릴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내년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유리원들한테 내년에 일단 미국 5G가 삼성전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벌써 미리 너무 많이 한 업종에 그죠 7종목이가 8종목을 몰빵하는 이것은 집중 투자지 그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그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비중의 원칙. 그죠? 비중이라는 것은 내가 주식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비중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식을 좀 알면 그때는 집중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아직 기업에 대해 이해 못하고 주도주가 뭔지 주도주를 오늘 급등이 한다고 그걸 주도주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주도주라는 건 시장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종목이 주도주지 오늘 급등했다고 그게 주도주가 아닌 거예요. 잘못 알고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전체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을 갖다가 주도주라고 그러는 것이지 오늘 당장 뭐 몇십 프로 올라가고 뭐 100%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주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도주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 잘 몰라서, 그죠? 첫 번째, 몰팡했다. 두 번째가 뭐죠? 비중의 원칙을 어겼죠. 두 번째가 뭐죠? 분산의 원칙이잖아요. 이 분산의 원칙이라는 건데, 업종별로 분산해놨더니 세상에 한 업종에다 몰빵했던 게 분산입니까? 아까 비중의 원칙을 어긴 게 뭐였냐면, 한 종목에다가 지금 주도주도 아닌데 40%를 담았습니다. 그게 왜 담았습니까? 전문가가 모아가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참, 아니, 그럼 주도주를 모아가는 거는 좋지만, 주도주가 아닌 종목을 모아가면 상당히 힘들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당히 한 종목에다 40%, 1억을 투자하는데 44천만 원을 몰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비중의 원칙에 어긋났고, 두 번째는 업종 분산을 해야 되는데 업종을 한 종목에 한 업종에다가 7종목을 담았다는 것은 상당히 예, 잘못된 방법이요 투자 방법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현금 보유 원칙. 참 이거는 자금 관리 원칙으로 잘 지켰더라고요. 2천만 원 현금을 남겼습니다. 상당히 잘 했는데 문제는 뭐죠? 주도주에 대한 그 방법을 모르고 또 비중의 원칙이 어긋났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한 비중을 많이 담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업종 분산이 안 된 상태에다가 어느 업종에다가는 또 저 비중을 40%를 담는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 투자 방법이다. 자, 그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야 되느냐? 세 가지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폭락해서 다시 갈 때 여러분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보는데 투자자들이 가장 수익이 안 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려가는 종목에 자꾸 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내려가는 종목에. 올라가는 종목에, 이것도 보잖아요. 한국 카본이 보면 정별을 만들고 올라가는 종목에 매수했으면 수익이 커졌는데, 그죠? 이게 커진 건데요. 자꾸만 내려가는 때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갈 때 사게 되면 돈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 주식을 사는데 지금 꾸준히 올라가서 상당히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시기에 나오냐면 수주가 나오면 나올수록 앞으로도 또 나와야 되는 것이 예. 수주가 나오면 나올수록 얘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왜죠? LNG 가스배에 화물적이 보관할 수 있는 화물창이 있어야 되는데 화물창이 카본이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예, 견고해야 되고 영하 163도인가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폭발 위험이 되면 결국은 배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매수해 왔을 때 우리는 투자가 즐겁게 되고 수익이 커진다는 걸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가야 되는지 그걸 알아서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유리원이 제 방에서 유리원들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같이 보면 재밌는 것이 3년 정도를 그저 검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템플턴이 이렇게 종목을 얘기한 것도 3년 이상 검증을 해서 수익을 어떤 분은 1억을 내신 분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수익을 내서 전문가를 믿고 그저 유료 방송을 가입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죠. 어쨌든 검증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어떤 전문가도 검증하고 그검 전문가가 제대로 종목을 갖다가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좋은 검증을 통해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 시장을 또 이겨내면 좋은 결과가 또 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가면 우리는 이기는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적과 가치가 그죠? 예,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우리는 이기는 투자가 된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한테도 저는 뭐 계좌를 만들어서 큰 수익을 내도록 이렇게 유도하고요. 그것이 자녀로 하여금 그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지금 팁으로다가 예, 두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잊지 말고 가면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시장은 일단 미국의 그죠? 상하원의 또 하나의 그 커다란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부양책이 어떤 시장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오늘은 좋은 주식을 들고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행복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